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챔의 온게임 네스타리그 정일훈입니다. 자, 이제 프리챔의 온게임 네스타리그가 또 새로운 시작을 출발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프리챔의 온게임 네스타리그의 8강전이 시작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24강에 오른 선수들이 16강을 만들었고, 또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끝에 8명의 전사들이 다시 추려졌습니다. 오늘부터 박진감 넘치는 8강전 경기 여러분께 생생하게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께 생생한 중계를 전해줄 두 분 해설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엄재경 씨, 김도영 씨가 함께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8강이 추려졌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8강을 추리는데 참 대단히 힘겨웠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선수들이 그 대회가 이제 계속 거듭되면서 전반적으로 아마추어 그 스타크래프트 즐기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그 기량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측면이 가장 이 어렵게 8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던 예,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4강에서 16강, 또 16강에서 8강 올라가는 게 다른 대회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들다. 그렇죠. 일단 뭐 실력을 네. 어느 선수가 더 실력이 낮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뭐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래도 이 살아남은 8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8명의 선수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강 1조입니다. 1조 1위로 올라온 김동준 선수. 요즘 뭐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돼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3조 1위로 올라온 변성철 선수. 꾸준한 그런 실력을 보이고 있고요. 2조 2위 재기에 성공한 봉준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프로토스 4조 2위로 올라온 김동수 선수가 이 8강 1조에 속해 있습니다. 자, 8강 2조인데요. 캐나다에서 온 스타크래프트 전사 기엄 패트리 선수 역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2조 1위로 이 8강에 올라왔습니다. 박찬문 선수가 새로운 얼굴인데요. 4조 2위로 이 8강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박찬문 시대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1조 2위 김상훈 선수 늘 묵묵하고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조 2위 김규형 선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김규형 선수가 8강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16강까지는 저그 플레이어와 안티 저그 플레이어의 대결 구도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8강에 올라와 있는 선수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저그가 아닌 선수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반반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죠. 예, 저그 선수 4명, 저그가 아닌 선수 4명, 뭐 프로토스 2명, 랜덤 2명이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네. 예, 역시 저그 대 안티저그의 구도가 8강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네. 생각이 드네요. 이번 대회 이 8강에 접어들면서 각 선수들이 선택하고 있는 종족 패턴의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여전히 한 종족만을 선택해서도 이 어떤 맵에서든지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선수들이 많죠. 변성철 선수나 봉준구 선수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또 하나의 특색은 랜덤 유저들이 약간의 어느 정도는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김동준 선수나 기현 패트리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8강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조의 경기인데요. 8강 1조에 새롭게 올라온 두 명의 선수가 첫 경기를 갖게 됩니다. 김동준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비슷한 두 선수인데요. 네. 두 선수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동준 선수는 무소속이고요. 한솔 랜다 컴뱃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랜덤 유저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동수 선수 역시 무소속이고요. 미라클 대 개인전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프로토스 유저입니다. 네, 24강에서부터의 전적을 쭉 살펴보면 이 두 선수 참 막강합니다. 그야말로. 예. 김동준 선수가 24강에서 1패를 기록한 후에 2승을 올려서 2승 1패로 16강에 올라왔고 16강에서는 전승이었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도합 5승 1패고 김동수 선수는 이제 중간에 동률을 이루면서 다소 힘들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승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5승 2패고 김동수 선수도 김동준 선수 김동준 선수하고 전적이 같지는 않죠. 네, 예. 그렇습니다. 김동준 선수보다 조금 떨어집니다만 승률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준 선수와 김동수 선수, 뭐 김동수 선수는 잘 알려진 가림토스라는 그렇죠.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강력한 프로토스 플레이어로 알려져 있고 김동준 선수는 이 프리챔의 온게임 네스타리그에서 새롭게 떠오른 그야말로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운이 없어서 이제 대회에서 그렇게 많은 좋은 성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주 강력한 유저예요. 네. 자, 지금 맵
국가, 종족이 어떻게 선택돼요? 네, 매번 이제 아방가르드로 추첨이 됐고요. 네. 이 두 선수 다 아주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주 장기전을 연상케 하는데요. 김동주 선수는 랜덤을 선택을 했고 이에 맞서서 김동주 선수는 프로토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간략히 좀 예상을 해볼까요? 글쎄 어느 종족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그가 걸리면 김동주 선수가 원래는 조금 유리해야 되는데 김동수 선수가 저그에 원래 워낙에 강하고 네. 프로토스가 걸리면은 김동수 선수가 유리해야 되는데 랜덤의 이점을 김동주 선수가 업을 테고 테란이 걸린다고 해도 프로토스가 걸렸을 때의 어떤 마찬가지 양상이 됨으로 해서 아주 팽팽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자, 8강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 중요성 뭐 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두 선수 아마 이 경기를 꼭 잡고 싶은 그런 똑같은 심정일 텐데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4강으로 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지요. 두 선수의 8강전 첫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베이첼베 울트임네 스타리그 8강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8강 1조의 첫 번째 경기 이름도 비슷한 두 선수가 첫 경기에서 맞붙습니다. 김동준 선수와 김동수 선수. 자, 김동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준 선수가 이기든 지든 아무튼 재미있는 경기를 치르는 선수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예. 네. 자, 김동준 선수 강력한 랜덤 유저 그리고 김동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벌써 외모부터 아주 뭐 개성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강력한 프로토스 유저 김동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가림토. 자, 과연 김동수 선수의 뚝심과 김동준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 어떤 선수의 플레이가 먹히면서 첫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두 선수의 대결 아방가르드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동준 선수 저그가 선택됐어요. 랜덤을 예. 선택했는데 저그. 네. 자, 잠시 후에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김동수 선수의 제어입니다. 한시 쪽 김동수 선수 역시 변함없이 프로토스입니다. 강력한 프로토스 유저. 과연 오늘도 그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의 강력한 질러러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김동준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만 프로토스라고 다른 모든 맵에서는 랜덤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일단 이 맵에서 김동준 선수가 랜덤을 선택했는데 김동준 선수가 만약에 상대 종족을 알고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이기기 힘든 선수라고 해요. 네. 그렇지만 이 김동수 선수로서는 상대 랜덤이긴 하지만은 이 지도에서는 그렇게 러시거리가 짧지 않기 때문에 2개로 가는 것보다는 1게이트에서 1가스로 가는 그런 테크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맵 덕을 좀 김동수 선수가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 상대편이 랜덤을 선택했을 때 저그가 선택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있을 텐데 이 아방가르드라는 맵에서는 초반에 저글링 러쉬로 강력하게 초반 러쉬를 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변수는 김동준 선수가 오버로드를 초반에 아주 정확하게 보냈어요. 예, 근데 김동준 선수가 김동수 선수의 위치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프로토스는 체제상 초반에 대공 공격이 가능한 유닛이 없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이제 당분간 훤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김동수 선수가 김동준 선수가 저그로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이 테크트리를 올려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분기점이 되기 이전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동준 선수에게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김동수 선수에게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동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엔트루키. 자, 가림토 김동수 선수. 김동준 선수 지금 예, 그 본진 멀티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네. 김동준 선수의 본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김동수 선수 일단은 입구 쪽에 방어진을 형성하면서 역시 더블 액서스를 하겠다라는 의도인가요? 아, 입구 바로 앞에 지금
게이트웨이를 지어놓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은 게이트웨이 하나인 상태인데요. 네. 자, 김동수 선수가 김동준 선수의 진영을 발견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김동준 선수가 저그라는 것도 김동수 선수가 알았을 겁니다. 아, 지금 완게이트 이후에 더블랩을 좀 구사하네요, 김동준 선수. 예. 이 아방가르드라는 맵에서 그 김동준 선수하고 전에 얘기를 해봤더니 아방가르드는 테란이야기 좀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힘들더라. 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방가르드에서는 저그가 오히려 세다. 예, 프로토스가 더블랙서스를 하건 뭘 하건 난 저그가 세다고 본다. 이런 말을 그 김동준 선수가 한 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김동준 선수가 아방가르드에서 지금 두 번째 경기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당시 김상훈 선수가 저그를 했었고 김동준 선수가 랜덤을 했는데 저그가 걸렸죠. 예, 아방가르드에서는 저그가 제일 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김동준 선수에게 아방가르드에서 하기만 하면은 저그가 나와준다는 거. 예, 이번 대회에서는 항상 보면 투니버스나 온게임넷 쪽에서 이 그 주최를 하고 하는 대회에서 김동준 선수가 늘 운이 좀 없고 막 이러더니 네, 예. 김동준 선수의 저글링 두 마리가 입구를 지나쳐서 바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아, 저글링 한 마리는 아, 근데 프로브 하나도 안 잃었죠 지금. 그런데요, 지금 김동준 선수가 더블랙을 구사했는데 더블랙을 구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테크트리가 약간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 초반 이후에 대규모 병력을 어떤 물량 공세 면에서는 압도할 수가 있지만은 그 초반 테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에 반면 김동준 선수의 저그가 만약 럴커로서 시간을 벌고서 무한 멀티를 시도한다면은 김동준 선수가 유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동준 네. 선수 테크트리 빨리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김동준 선수가 사실 대단히 공격적인 성향. 예. 초반에 일단 되든 안 되든 상대편 진영을 러쉬를 해보고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좀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듯한 인상인데요. 그렇죠. 그 저그의 이제 프로토스 상대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건데요. 어쨌든 간에 저그로 플레이를 할 때는 무한 확장력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자신의 이 아주 공격적인 이런 성향 이것이 이 아방가르드라는 맵에서의 김동수의 프로토스한테는 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작정 앞으로 공격만 해나가는 선수는 또 아니로군요. 김동준 선수. 자, 해처리를 하나 더 늘립니다. 히다리스크 댄을 지어놓은 상태 레어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러커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는 모두 갖춰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김동수 선수 그러니까 그 앞마당 멀티죠. 앞에 지역 멀티 쪽에 럴커에 의해서 프로브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포토캐논을 예. 좀 잘 지어야 되겠죠. 보통 캐논이 좀 위치가 좋아야 되거든요. 아, 저렇게 그리고 이 예.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럭커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저 언덕 아래쪽에서 저 본진 멀티 있지 않습니까? 김동 선수의. 네. 그 본진 멀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프로브 일꾼들에게 언덕 아래쪽에서 시야만 확보되면 러커가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오버로드로 시야만 확보한다면 말이죠. 아, 예. 아, 네. 아, 김동준 선수 역시 그 초반 빠른 멀티를 함으로써 커서 리버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김동수 선수. 예, 김동수 선수. 네. 자, 변성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군요. 김동수 선수 또한 이 아방가르드가 자원이 많고요. 또한 이 러시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주장기인 하드코어 질렬 러시를 구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커세와 리버에 따른 어떤 그런 태클을 탈 것 같네요. 아, 그리고 김동수 선수가 더블렉서스를 하는 걸 보고 김동수 선수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커세어가 딱 뜬 타이밍에 벌써 오버로드 이동 속도가 지금 스피드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는 예측을 했다라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오버로드의 이동 속도를 저렇게까지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선수는 별로 없죠. 자, 지금 드랍을 시도하려고 하는 걸까요? 러커와 히드라이스크를 모아놓고 이동 속도가 업그레이드 돼 있는 오버로드 수송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수송선 업그레이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고 이제 네, 태웁니다. 바로 완료가 되는 모양인데요. 자, 가는데요. 아, 지금 김동수 선수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아, 중간에서 지금 커세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속도 업그레이드 있는 오버로드 그냥 지나쳐서
자, 김동수 선수의 본진 쪽으로 가는데요. 아, 보통 캐논이 아직 워프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러커 번호대고요. 히드라리스크와 러커. 아, 만들고 있던 포톤 캐논이 그만 파괴됩니다. 자, 일단 풀어보고 피합니다. 이거 타격 크겠는데요. 김동준 선수 절묘한 드랍입니다. 자, 포톤 캐논, 포톤 캐논 깨졌습니다. 러커. 그렇죠, 넷. 예. 김동준 선수는 지금 더블 넥서스를 구사를 하느냐고, 그, 테크트리가 매우 늦었기 때문에, 옵저버 또는 그, 템플러가 나오지 못했죠. 그렇죠, 예. 이 사이닉 스톰을 동반한 하이템플러가 있어야만 저거 막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글쎄요, 본진에서 이 히드라만으로 이제 출발을 시켜도 이제 김동수 선수는 어려워졌네요. 자, 이 김동수 선수도 아마도 리버 드랍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커제와 리버 드랍을 했는데 김동준 선수 역시 날카롭네요. 경력이 많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수비를 하러 갑니다. 김동수 선수. 예, 지금은 김동수 선수가 전략적으로 약간 졌어요. 예. 아,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러커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러커를 볼 수가 없는데 김동수 선수가 그 넥서스를 강제 어택을 한 것 같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 리버 그 스캐럽의 스플래시 효과로 넥서스를 공격을 하면서 그 넥서스에 붙잡 붙어 있었던 러커를 공격을 하게 된, 예, 이런 효과를 본 거였죠. 자, 김동수 선수의 본진 메인 베이스가 거의 깨집니다.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요. 이제 어스밀레이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커세어 리버는 사실 이 힘든 조작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리고 그 초반에 좀 강력하지만 지금같이 더블렉을 구사한 이후에 커세어 리버는 글쎄 조금 안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러커 리버도 지금 파괴됐죠. 네. 자, 김동준 선수. 아, 좀 옵저버가 나왔습니다. 네, 이미 좀 늦은 상황이죠. 네, 김동준 선수의 절묘한 드랍. 김동수 선수. 아, 본진이 모두 파괴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어차피 더블랙, 그러니까 초반 더블랙을 구사했다면 차라리 그것에 맞는 물량 공세로서 게이트웨이를 숫자를 늘려서 유닛을 좀 늘렸어야 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이 원래 그 더블 넥서스를 하게 되면은 적으로서는 멀티, 또 드랍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맵상에 있는 모든 멀티 지역을 내가 크립으로 덮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섭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프로토스의 이 조합된 군대,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조합된 군대의 한 방로 씨를 못 막아가지고 이 적의 유저가 지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네. 예, 그거를 김동준 선수가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더블 넥서스로 나간다면은 나는 테크트리를 최대한 빨리 올려서 그 더블 넥서스가 강력해지기 직전 타이밍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김동준 선수. 네. 자, 안간힘을 쓰면서 갱생을 노리고 있는 김동수 선수입니다. 아, 그래도 김동수 선수가 그 저 프로브는 정찰 나갔던 프로브였던 모양이죠. 그 지금 11시 지역에 다시 이제 멀티를 했어요. 이 김동수 선수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부활하는데 참 일가견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제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거의 다 진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한번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승패를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김동수 선수기 때문에요. 오삼택 선수하고의 경기에서 그랬었죠. 예, 다진 누가 보기에도 다진 경기. 게이트웨이도 다 파괴되고 4G까지 파괴되는 상황에서 파괴되는 건물을 새로 짓고 최대한 질럿 유닛을 죽이지 않고 잘 컨트롤을 해준 가운데 결국은 질럿을 모아가지고 확 밀어붙인, 예, 이런 경기였었죠. 자, 김동수 선수의 메인 베이스 본진은 이제 모두 파괴됐습니다. 아, 지금 히드라의 숫자가 좀 많아서요. 네. 포토캐논만으로는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제 메인 베이스가 된 본진 멀티죠. 이 본진 멀티에는 수비할 수 있는 유닛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김동준 선수 뭐 물량으로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요. 포토캐논이 좀 많다 싶으면 뭐 가디언으로 가도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어차피 김동수 선수가 새로 테크트리를 올려나가려면 김동수 선수 드랍인데요. 과감합니다. 김동준 선수의 본진 멀티에 리버를 내려놨다가 다시 태우고
한 바퀴 빙 돌아서. 아, 근데 좀 아쉬운 건요. 차라리 드론을 사냥해주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꾼을 좀 강제 공격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 멀티를 노립니다. 김동수 선수. 예, 그것도 또 이 스캐럽이 적절한 위치에서 폭발을 해서 히드라 디스크를 몇 기를 동시에 이제 떼죽음을 시키는 상태였다면 그래도 좋은데, 스캐럽 두 방에 히드라 디스크가 단 두 기가 사냥이 됐을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인 공격은 못 됐었죠. 자, 지금 7시 쪽 김동준 선수의 멀티를 공격합니다. 김동수 선수 리버 드랍. 아, 그리고 12시 지역의 섬 지역도 지금 김동수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건 무릎인데요. 아, 예. 아, 어느새 스파이어를 지어놨었군요. 네, 김동준 선수. 아, 지금 멀티도 파악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렇죠. 예, 김동준 선수 이번 경기 어렵겠습니다. 예,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김동준 선수가 잡았네요. 뮤탈리스크, 히드라 디스크. 아, 같이 하는 가네요. 네,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변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리버가 지금 거의 유일한 수비 유닛인데요. 김동수 선수 워낙에 뚝심이 있고, 일단 외모에서부터 참 맷집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글쎄요, 차라리 그 김동수 선수의 생각이 커세어 리버의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그냥 본진상하게 해서 커세어 리버를 하고, 더블 레그의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어떤 물량 공세가 훨씬 더 효과적이죠. 야, 자, 뮤탈리스크가 예. 날아갑니다. 뮤탈리스크 12시 지역은 지금 오버로드가 뻔히 둥둥 떠서 보고 있는데 말이죠. 예, 기동성 좋은 뮤탈리스크가 저 이제 파일런이 완성이 되고 이제 뭐 포톤 캐논을 설치하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만 뮤탈리스크 밀어도 12시 지역은 어떻게 될 수가 없거든요. 아, 지금 바로 가디언으로 가는군요. 네, 가디언 변태. 4기의 뮤탈리스크를 가디언으로 변태시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는 히드라리스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예, 지금 사냥된 건 옵저버였었죠. 네, 파고들겠죠. 이제 지상으로 파고들고 또 공중에서는 가디언이 공격을 퍼붓고. 아, 지금 예. 스콜지가 보는 데서도 멀티를 하고 있죠. 역시 그 커세어를 생각해서인지 디바우로도 몇 마리 지금 생산을 예. 할 것 같네요. 지금 예, 당장 김동수 선수는 커세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 템플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정 못 지키죠. 그리고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지금 그 중요한 자원줄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가 깨진다면은 사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김동수 선수 계속 리버를 내려놓습니다. 자, 리버 드랍 본진입니다. 아, 네. 끝까지 참 강력한 공격을 보여주긴 합니다, 김동수 선수. 그러나 김동준 선수의 가디언 숫자가 워낙에 많습니다. 자, 뮤탈리스크가 날아옵니다. 아, 넥서스 깨집니다. 예, 네, 그렇죠. 지지치네요. 지지. 예. 네. 자, 버티지 못하고 김동수 선수 GG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8강 첫 경기 1조에서 김동준 선수가 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1승을 먼저 올립니다. 김동준 1승. 이 김동준 선수가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이 온게임넷 리그의 본선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바로 그런 수모를 한꺼번에 다 씻고 있는 듯한데요. 아, 지금 6연승이거든요. 6연승 대단합니다. 야, 6연승이면은 지금 6승 1패인데요. 그러면은 승률이 거의 90% 근처로 육박하거든요. 네. 사실 그 지난대 우승했던 기욤 선수나 준우승했던 강동경 선수도 승률을 따지면 한 67%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뭐 80%를 넘어가는 승률이 나온다는 거는 이 쟁쟁한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의 경기인데 말이죠. 네. 아주 놀라운 겁니다, 진짜. 그 또 특히나 이 김동준 선수가 한번 경기가 잘 풀리고 기분이 좋다 싶으면은 뭐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는 그렇죠. 그런 예.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동준 선수를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를 좀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그 김동준 선수 글쎄 일단 전략에 약간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더블렉을 구사했다는 얘기는 그 초반 그러니까 나중에 초반 이후에 많은 물량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커세어 리버라는 전략을 썼다는 것은 커세어 리버라는 전략을 쓰기를 원했다면 차라리 그냥 본진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고요.
그 더블랙을 했다면 차라리 그 게이트웨이를 늘려서 하는 그런 어떤 물량 공세로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김동수 선수가 사실 다진 경기라고 모두 다 판단할 때도 다시 되살아나고 예뚝심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주요 건물들이 초반에 너무 많이 이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예. 네, 김동수 선수의 그 드랍이 올 때 김동수 선수가 마침 포톤 캐논을 워프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 싸움이었죠. 그러게요. 예, 아주 아차 찰나적인 타이밍 그 싸움에서 김동준 선수가 리드를 했기 때문에 이긴 거고요. 애초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김동준 선수가 이 아방가르드에서의 더블 넥서스의 파해법을 구상을 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네. 예. 자, 이 8강 1조 변성철, 김동준, 김동수, 봉준구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쟁쟁한 선수들이 몰려있는 조인데 이 조에서의 1패 참 뼈아프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준 선수가 1승, 김동수 선수가 1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8강 2조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겠습니다. 8강 2조의 경기, 기욤 패트리 선수와 김규영 선수의 경기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